오늘 코스트코에서 29,990원을 주고 산 스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스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안전하게. 뭐 18, 그리고 뭐 28, 38, 48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48개 뭐 29,990원이면 대략 한뭐한 개당 한 7,800원 될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8가지 아니 아니네요. 10가지 종류의 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식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 코스트코 스시의 종류를 한번 쭉 보면, 연어, 그리고, 게아지살, 가리비죠, 가리비. 가리비, 그리고, 유부, 있어요, 유부. 뭐, 이거는 초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유부 초밥 같아요. 그냥, 약간, 그 생선이 안 들어간, 아, 뭐, 유부가 생선이긴 하지만, 뭐, 사실, 뭐, 딱히, 네, 보면은, 그냥 유부 초밥입니다. 뭐, 뭔가 그 생생한, 뭐, 생선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눈 다랑어 뱃. 눈 다랑어 뱃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눈 다랑어 뱃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눈 다랑어 뱃살이네. 눈 다랑어 뱃살. 그리고,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뭐,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면은, 글쎄요, 정확히 저도 파악이 안 돼. 이게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일까, 이게? 아니면, 흰 다리 새우가 있네. 흰 다리 새우. 흰 다리 새우 아마, 흰 다리 새우는, 와사비 좀 주세요. 흰 다리 새우 아마 이거 같아요. 이거. 방금 그냥 툭 떨어지네요. 네. 그렇게, 뭔가 접착력은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연어 뱃살 아부리가 있어요. 연어 뱃살 아부리. 이건 진짜 모르겠네. 연어 뱃살 아부리. 연어 뱃살 아부리. 이게 연어 뱃살 아부리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야? 그 외에는 뭐 딱히 예 뭔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참치 같지 않네. 이에서 가격이 보면 네 29,990원, 29,990원이고 보면 1400, 여기 보면 1487g입니다. 약 1.5kg이죠. 네, 1.5kg. 참치 같은 참치가 아니면 질기냐? 그래서 이거의 제품 이름은 프리미엄 스시 콤보 48. 그래서 프리미엄 스시 콤보 48P 돼 있어서 48가지 조각, 그러니까 48개의 스시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P는 프리미엄인데, 뭐, 그 맛은 먹어보고 프리미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맛있다, 야, 이거. 이거 맛있네. 자, 우선 먹어볼 거는 김밥처럼 생겼는데, 연어 같아요. 연어 같아요. 네, 보면. 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였습니다. 여기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이 부족하지 않게. 집에 있는 간장. 연어의 그 질감은 괜찮아요. 잘 씹혀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와우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건 여기 보면 포장 일자 포장 시간이 20시 2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시 23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샀을 때가 한 8시 50분? 9시 정도? 그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장 시간이 8시 한 23분이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이걸 샀을 때는 좀 싱싱한 초밥 상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먹을 거는 얘입니다. 얘. 얘인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먹어보고. 이게 오징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재료에서는 이게 오징어라고 아니,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오징어 아니야. 어쨌든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한데 아마 이게 눈 다랑어 뱃살 아니면 연어 뱃살 아부리. 네, 뱃살일 것 같아요. 뱃살. 네. 자, 이번에 유부초밥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정말 뭐 별로 없어요. 유부하고 그냥 밥 들어있어요. 이건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굳이 와사비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유부초밥입니다. 얘는 먹기 싫어. 까보니까 네, 이거는 그냥 자리차지용. 네, 이 스시의 그 자리를 그냥 다른 싱싱한 생선들 집어넣으면 좀 가격이 더 나가니까 이런 싸구려 같은 유부초밥 집어넣어서 자리를 좀만 더 채워서 조금 더 이익을 보려는 어떤 꼼수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야, 유부초밥은 좀 사실 실망입니다. 이게 초밥 세트 안에 들어있다는 게 사실 이거는 좀, 네, 안타깝네요. 자, 이번엔 얘입니다. 얘. 얘도 뱃살 같아요. 어떤 뭐 참다랑어 뱃살이 아니면은 뭐 다른 뱃살.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네, 쫄깃쫄깃합니다. 안 찌지요? 조금 끝쪽에 뭔가 약간 그 뼈, 약간 인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끝부분이 잘 안 씹히긴 하지만 그 거의 90%의 부분은 식감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연어. 네, 연어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 연어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엔 흰다리 새우가처럼 보이는 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씹힙니다.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돌아가네요. 지금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얘. 좀 비주얼이 이상해요. 네.
아, 우선 또 지금 보셨듯이 밥하고 이 생선하고 분리가 너무 잘 돼요. 사실 조금 약간 전문적인 그 손길의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냥 밥하고 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이 친구 가리비살 같습니다. 가리비살. 엄청 잘 씹힙니다. 네, 정말 잘 씹혀요. 부드럽고 가리비살 회는 처음이에요. 네, 가리비살 회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붉은살 새우, 아르헨티나 붉은살 새우 먹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붉은살 새우, 살 새우는 네, 아시죠? 되게 잘 아시죠? 그냥 새우 맛이 좀 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네, 맛이 독보적이진 않죠. 그냥 무난합니다. 네, 얘 아까 전에 먹었던 이 부드러운 하얀색 얘는 한치였습니다. 한치. 그리고 이제 이제 먹어볼 얘는 연어 뱃살. 네, 연어 뱃살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연어 뱃살 아부리. 네, 연어 뱃살 아부리. 보시면 끝부분이 좀 뭐 어떤 색이 있어요. 그래서 연어 뱃살 아부리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러워요. 좀 딱딱한 게 씹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거슬려요. 딱딱한 게 있어요. 정체모를 어떤 뼈 같은 거 이게 제가 뺐습니다. 연어 뱃살 아부리 먹을 때는 좀 조심히 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초밥을 먹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많이 양이 줄었죠? 네.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저는 대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스트코의 스시 어떤 맛인가 한번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맛하고 양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았습니다. 코스트코 스시 이 팩 안에는 이런 간장, 소이소스라고, 미니 소이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장이 한 4개 들어가 있어요. 네, 4봉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와사비 딱 한 팩? 아, 두 팩이라고 하네. 두 팩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조금 적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48개 스시를 먹는데 이게 이만한 간장 분량의 4개.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이 정도의 간장을 먹는 거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간장을 흡수하는 게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부족한 면이 보이고 와사비도 이만한 와사비 두 개에 4명분에서 먹으라는 것 같은데 이 4명분의 이 간장과 와사비를 뭔가 이렇게 버무리면 그 와사비도 뭔가 좀 부족하게 느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조금 특이한 면은 이 간장이 일본산 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꼬만 간장이라고 이 기꼬만 간장이 38%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조 간장 19%.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동원에서 이거를 수입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와사비도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네, 와사비도 원산지가 일본이라서 뭔가 구색은 이 스시라는 구색에 잘 뭐 맞게 떨어지게 아주 디테일한 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뭐 간장과 그 와사비를 먹었을 때 이 간장과 와사비의 어떤 뭐 특유의 맛이 나름 그 한국과는 좀 다른 그 특유의 맛이 조금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사실 먹었을 때는 사실 뭐 이 간장하고 이 와사비가 뭐 일본산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간장이고 와사비겠지라고 넣어서 섞어서 먹은 건데 알고 보니 일본산이었고 생각해 보니 아 이 조금 내 맛이 달랐던 어떤 그런 느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트코 스시의 구성품은 나름 일본에 맞춰 특별하다, 뭐 독특하다라고 네, 평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코를 뭐 쇼핑하다가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밥하기 싫다. 그러면은 뭐 사는 데는 그렇게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3만 원에 뭐 48개 쓰시면 네 저렴한 거죠, 그렇죠? 뭐 한 개당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데 네 어쨌든 나름 가성비 있는 스시 코스트코 스시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싸.